보스가 버린 치킨 바구니를 치우셔야 할 텐데. 띵띵띵띠띵띵띵띵띵. 재미있네요. 플레이 아님 반갑습니다. 띵띵띵띠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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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어떻게 받으셨어요? 보증 기간을 확인해야 할 거야. 그거 나한테 안 보이게 치워버려. 어서오세요, 바늘라입니다. 사후세계인가요? 보통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고 그러세요? 가끔은요. 술집이요? 잘 됐어요. 잘 모르겠네요. 마시는 편이 아니에요.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차를 좋아해요. 쓴맛. 쓰면서 여성적인 드링크를 찾아볼까? 선샤인 거트펀치, 팔드라이버. 선샤인 클라우드가 좋겠구만. 카모트리는 하나만 할까? 술잘못 마신다면서. 온더록스. 여기 있습니다. 성함이 어두운 밤하늘에 언제나 빛나는 별. 당신의 슬픔을 뚫고 인도할 불빛. 나는 당신이 나아갈 꿈을 보여줄 북극광. 나는 키라 미키. 정상인 사람이 없네. 아니, 사람이 아닌가? 릴림인가? 제가 키라라고 하면 미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키라, 미키. 아니, 그렇게 말고요. 좀더 여운을 담아서 키라, 미키. 조금만 더 키라, 미키. 키라, 미키. 키라, 미키. 키라, 미키. 미키. 아, 미키. 키라. 미키. 키라. 미키. 아,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해. 이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했었죠? 콘서트를 하는 릴림이구나. 도망쳐 나왔네. 콘서트를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10만 명이 넘는다고? 초먹이업이네. 그거 잘 됐네요. 10만 명이 넘는데 많지 않더니? 미키씨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아이돌씨라고 부를게요. 그거 좋은데요. 부드러운 건 없을까요? 뭘 드려야 되지? 부드러운 거품 많은 거면 되지 않을까? 프로시 워터.
아, 다르대. 틀렸어. 그냥저냥 괜찮아요. 아니, 거품이 많으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사인해드려도 될까요? 해주세요. 7. 결코 당신의 별을 잃지 마세요. 아르칸즈님 반갑습니다. 샤인 스파크라고 하는 노래죠. 소고기 무국의 무파마. 너의 사랑은 마약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흠, 우리는 투어 이름을 샤이닝 스타라고 붙인 다음 온 대륙을 여행하고 있어요. 티켓은 빠르게 매진됐어요. 저는 온통 고양이처럼 보이는 멋진 드레스를 입게 됐어요. 헤어드레서인 아그네스는 제가 고양이 귀를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헤어스타일을 꾸며줄 거고요. 그냥 고양이를 좋아해요. 프로듀서는 토끼를 제안했지만요. 아마 불꽃놀이 설계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릴님들은 머리를 어떻게 기르는 거지? 릴님이 머리를 기를 수 있다면 이 시대에는 탈모가 없겠군. 콘서트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 아닌가요? 밤부터 새벽까지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태양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뭔가 쓴 것이 있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할것 같아서요. 일단 카모트리는 없어야겠지. 아, 여기 부드러움이라고 나오는구나. 아델하이드 브론슨 온더록스. 근데 이거 아까 서빙했던 거 아니었어? 딴거 할까? 파일 드라이버, 수플렉스, 그리즐리 템플. 알코올 너무 많이 든건좀 그래서요. 조금 더 달아도 좋았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음악적 부분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제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매주 콘서트를 했었죠. 아직도 작사, 작곡은 스스로 한다고요?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음악은 인간에게 아주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보편적인 거예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가사가 없는 쪽을 좋아해요. 가사는 집중을 흐트러뜨리거든요. 가사의 의미를 신경 쓰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될걸? 최신 CD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안 갖고 있네요. 꼭 다시 올게요. 아이고, 동목님 반갑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보스, 다 끝났어요. 붉은 혜성이란 이름 들으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네, 레슬링 선수 시절 별명이었는데 그랜드 슬램 파이터였던 동안 사람들이 날 부르던 이름이었지. 내가 다가오는 건 볼 수 있어도 충돌하기 전에 날 막을 순 없었어. 나는 3배 빨랐으니까. 너 레슬링 좋아해? 어제 온 손님이 얘기해줬어요. 그렇군. 언제 한번 시합에 데리고 가야겠군. 생각 없이 머리에 뭔가 쑤셔 넣지 마세요. 가면서 과자라도 사먹어. 내가 쏘는 거야. 과자 사먹으라고 300달러를 줘요? 크, 너무 좋고. 팁 1000달러. 이제 키라미키의 블로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키라미키. 여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미키가.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노래를 다 부를 거예요. 여가 활동을 공유할게요. 옥상 위에 앉아있기. 칵테일 차. 차 같은 술을 얘기하는 게 이거였구나. 차와 보드카를 섞고 럼, 진, 라임. 그냥 자기가 마시는 칵테일 같은 게 따로 있었구나. 앨리스 레빗은 단체일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퀸시 정부는 내년 두 번째 집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의 들썩임. 덴저유.
극동은 심각한. 태프프프 꿀잼인데송. 2070년도까지나 돼서들 아직도 이런 걸로. 2070년에도 쓰이는 개장콘. 덴절류 정모. 그 극동 아직도 있냐? 언제부터 개 좋아하게 됐음?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알고 지냈음. 키스? 키스고. 누가 앨리스 좀 막아봐.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생일이 온다. 혼돈 파괴 망각. 존경하는 사이버 범죄 센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앨리스가 아닙니다. 관리자, 앨리스 작작 좀 해라. 외국 게임입니다. 베네수엘라? 였던가? 키라미키 포스터 하나 살까? 정말 피곤한 날을 위한 키라미키 배너. 배너도 살까? 여기 배너, 여기 포스터. 출근하자. 미키 단돈 1달러. 영업시간 전이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편히 있어.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교육받던 시절 국어로 쓰게 했던 거야? 사인된 유리잔? 지에게 마구잡으로 마구잡이로 휘갈긴 약 처방전 같은데. 난 B 링크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 다미안이랑 깨졌다. 한 몇 달 됐나? 1-2주 이상이라도 유지가 된다면 흥미가 생길지도 모르겠네.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안 그래? 혹시 소꿉친구라는 게 다른 사람이겠구만. 내가 뭔가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제품이 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액자 하나 안 필요해. 보스 사진들을 끼워둘 만한 액자. 보스 사진을 몰래 찍었다고? 하긴 폰 메인 화면도 보스랑 찍은 사진이었지.
해커를 열받게 하면 안 되지. 해커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해커가 하나 있긴 한데. 배드터치 한 잔. 누가 술에다 이런 바보 같은 이름을 붙이는 걸까? 다미안이 누구라고 했더라? 좋은 차 모는 녀석. 알고 보니 래퍼더라.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 우드스톡 축제라고 들어봤니? 아이고, 엥? 아니, 따치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글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아, 바늘라 재밌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캐릭터 이름. 아무튼. 그래, 그 히피들 말이야. 걔는 자주 그런 짓을 하고 나는 그런 거에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더 같이 지냈으면은 결국엔 나도 그렇게 했을걸. 파트너가 하는 일이라면 지지해주는 게 맞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건 좀. 가지볶음님 반갑습니다. 헤어질 만했네. 넌 뭔가 공식적인 관계가 깨진 것처럼 말하고는 하지만 그냥 상대를 알아가는 단계였다고. 알았어. 부적절한 단어 사용은 사과하지. 하지만 내가 완전 실망했다고. 앗. 고양이나 앉혀준다. 1년 전. 어떻게 그 상태를 견디고 산지는 모르겠네. 요런 게임이긴 한데 요런 게 대부분은 아니고요. 요런 거는 한 10% 20% 지분? 내가 너였다면 벌써 옛날에 저기 있는 저 양반을 들어앉혔을 거야. 각자 다른 욕구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아, 이제 겨울 세일 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뭘 만들어줘야 네가 닥치고 마실까? 마시는 걸로는 내 말을 멈출 수 없어. 특이한 걸로 줄래? 색다르고 실험적이고 흔하지 않은 거. 아마 여기 실험적임 뭐 이렇게 적혀있을 것 같은데? 단순함, 화끈함, 부드러움, 행복함. 화끈함, 행복함, 강함, 행복함. 화끈함, 강함. 단순함, 클래식, 고급스러움, 강함, 부드러움, 각성용, 화끈함, 행복함. 부드러움, 단순함. 유서 깊음. 아, 맥주구나, 이거는. 어떡하지? 실험스러운 게 뭐가 있지? 일단 클래식은 아닐 거 아니야.
아, 이거 대사 위에 거못 올려보네. 아휴, 어떡하지? 판청용. 초코밀크 스님 반갑습니다. 일단 클래식은 아닐 거고. 매드터치 같이 이름 특이한 것도 좋아했었지. 뭐가 좋을까? 달콤함, 여성적인 부드러움, 씀, 남성적인 화끈함. 아씨,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클래식하면 안될거 아니야. 실험적인 뭐 이런 거는 없네. 에뭐 아무거나 줘야겠다. 뭐 어쩌겠냐. 프린지 위버? 아무거나 줘. 응, 아무거나 먹어. 아주 평범한데. 팁은 못 줘. 아, 젠장. 다음은 코발트 벨벳이나 비슷한 걸 주문하자. 담요를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듯한 사람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 앨리스 래빗, 어떻게 생각해? 멍청한 소리를 막 들을 사람의 침묵 같은데. 정말 예리한 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간단한 사이트를 해킹하려던 그룹이 있었어. 치우치우님 반갑습니다. 하차는 반달리즘에 불과했다는 것만은 기억나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사용했었어. 출국금지 썰이 루버가 돌았던. 그들은 뭔가 익명의 무정부주의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야. 이런 게저 베네수엘라 정세랑 관련이 있는 건가? 아, 잘 모르겠네, 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대중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이지. 각각의 개별화된 존재를 할수 있어. 범접 불가능한 개체. 자기 자신만을 준수하고 용인하는 존재. 언론이 만들어내고 키운 헛소리들도 많긴 하지만, 일반적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안티테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모르고, 관심도 없어. 내 말은 분명 그 존재가 해온 일들을 목격하긴 해왔잖아. 그 출국금지 관련은 다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루머. 유머가 아니라 루머. 암튼 그 이름을 사용하는 온갖 카피캣들과 장난꾼들을 빼고 생각해도 말이야. 실제하지만 불분명한 존재지. 꼬맹이들이 결과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시도하게 된단 말이야. 그 모든 게 빌어먹을 앨리스 래빗 덕분이지. 예, 일본 게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근데 게임 내 코타츠가 나와. 이게 그냥 십덕한테 있어서 가상 세계는 일본이야. 그게 베이스야. 아무튼요. 너는 언제 한번 와서 놀다 가라고.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아니, 난네 아파트에 쳐들어간다.
자고 가는 것도 좋을 거야. 밤샘 파티를 하는 거지. 같이 샤워. 아, 재미없겠으리. 좀 더 반응을 하란 말이야. 진지하게 물어볼게. 내 초대를 거절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관로 감사합니다. 뭐 2070년도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개들이 말하고 다니는 시대니까 그 정도 성별 그런 문제는 상당히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 난 그저 꽉 막힌 이곳에서 벗어나서 너와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 댕댕이들이 견종차별하는 시대에서 그런 게 중요할까?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 너와 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저녁 타임을 맡은 이유는 일찍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제일 이른 시간에 불렀던 게 아침 10시였거든요. 내 기준으로 그건 이른 아침이야. 질 말이 맞아. 같이 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기 싫은 거라고. 넌 그냥 가망이 안 보인다. 어쨌든 한 잔 더 할까? 큰 브렌티니. 큰 브렌티니. 음냐냐냐님 반갑습니다. 브렌티니라는 건 참 이상한 이름이야. 마티니의 모조품이었는데. 자동차 회사 이름을 딴 베르무트를 팔고 있다는 게 문제였지. 즉흥적으로 이름을 바꿨다더라고. 어, 취했다. 4A696C6C가 되겠지. 거기서 16진법이? 혹은 010? 어, 이것도 16진법인가? 그렇군. 해커 할만하네. 이진법으로는 넌 15개의 1을 가지고 있고, 퀸시 내라 15번째 생일 축하는 해서, 응?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바이트. 어, 이진법인데 바이트로 표현했군. 아님 말고. 16대는 특별한 거 있었어? 18땐? 21살땐? 어느 때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 아니야, 확실히 달라. 사람들이 싹 트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돼라고 알려주는 위선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네. 너무 늦게 축하하면 의미가 없겠지. 8학년이었는데 어린애 취급하길래 이 양반 위험한 양반이구만. 그 불쌍한 자식은 한 해 동안 날 쳐다보지도 못하게 됐지. 정학당하고 야단맞고 외출금지를 당했지만 가치있는 행동이었어. 그런 취급은 참을 수 없었어. 이게 내가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지. 숫자는 기다리지 않거든.
그렇지.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지. 절대 배신하지 않아. 거스르지도 않고. 27이라는 숫자가 가톨릭 결혼식을 치르건 말건 신경 쓸 거라 생각하니? 하지만 네가 취해 있는 게 신경 쓰여. 난 거의 취하지 않았어. 41, 60, 6D, 61. 됐지? 16진법 말고. 엘버. 택시 불러줄게. 형부가 근처에 살아. 안녕, 젤. 안녕, 이분이. 안녕하세요, 도도반 씨. 아버지도 말했지만 금속팔을 가진 여자 영덩이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되겠군. 에이 참, 그거 참. 그저 단단하다는 게내 복부가 느낀 전부야. 평소에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애송아, 난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억제할 수 없다고. 넌 허허. 조언 하나 드리자면,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도발해선 안 돼요. 이미 범죄자인데. 오늘은 후딱 마셔야겠어. 늘 마시는 걸로. 아니, 이 양반이 뭐 마셨지? 맥주, 큰 거. 확실하군. 인터뷰했던 여자애가 다시 올 거거든. 난 도노반이라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지. 같은 칵테일을 다르게 준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경쟁사들의 편집자들을 협박할 필요가 있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지막 결과라고 할수 있지. 배합은 카모트린밖에 못 정하는데, 정할 수 없는 레시피도 있어요. 카모트린은 알코올 양을 결정합니다. 카모트린이 안 들어가면 무알코올이에요. 적절한 사람을 취하게 만들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 이 녀석이 놀랄 거다. 릴님이 여기 왔었다고? 기사거리는 없었나? 가십거리는? 사진거리는? 그러지 말고. 자기 일에 대한 사람은 진지하고 순수한지라. 아, 역같은 소리 하지 말고 떡밥 좀 던져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가가 있기 마련이지. 어떻게 하면 정보를 흘려주겠나? 진심이에요. 그녀는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말이나. 도노바 씨가 모를 만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릴님이 옴닉 같은 거예요.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진 건데.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근데 엄청 여기 이 세계관에 많이 있어요. 술도 마시러 와요.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지. 그걸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을 것.
내일자 뉴스 중에 흥미로운 게 있나요? 특종거리는 주지도 않으면서 내 정보를 공유하길 바라는 건가? 아무 정보도 없는데요. 하빈저스. 화이트 나이츠를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룹이지.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길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걸 대중 앞에 공개할 거라고 했다군. 좋아, 애송이. 블리딩 제인 한잔 주게. 뭐야, 지금 질이 피곤한 상태구나. 저거 상점에서 뭔가 사야겠다. 피곤한 상태라서 주문이 안 보이는구나, 지금. 너무 간단했나 보군. 다나 제인의 술집이라고 들었는데. 서부의 불패 신화. 곰 사건. 돈을 위해 지하 경기에 발을 들였지. 열 마리의 곰들을 죽이지도 않고 전부 쓰러뜨렸어. 아마 그때 이미 의수를 달고 있었을 거야. 포큰겜 휴스님 반갑습니다. 아니, 뭔 곰을 열 마리를 때려잡어? 거기서 누가 야구장에서 공 던지다가 팔을 잃었다고 하더군. 너무 세게 던져서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어쨌든 가봐야겠어. 다나가 오면 내두 번째 요트를 따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게. 다나한테 걸어서 요트 하나 땄구나. 사람 보는 눈은 있군. 여기 캐릭터가 넷이나 있는데, 이 양반이 보스인가? 나머지 세 명은 아직 등장도 안 했네. 뭘 하고 계셨나요? BTC 매니저. 아, 비트코인밖에 생각 안 나잖아. 어차피 가게 문은 닫는다 치고 최대로 잘된것 같아. 언제 닫는데요? 몇달 정도? 어떻게 해서든 무직으로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말했지. 주인공은 바텐더 계속 할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이언이 제일 화났을 거야. 이 지역 전체에서 유일하게 내 골치를 썩이게 하지 않는 술집을 닫으려고 한다고. 길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공중부양 포션을 사와서 뛰어내렸던 녀석 신분증을 쓰고 있거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아무튼 일하러 가자고. 방금 옆에 있던 그 양반이다. 방금 저장할 때 옆에 있던. 뚱땅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발할라 술집인가요? 세상에. 세이가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여자들의 항의 끝에 이름이 박힌 술을 마시고 싶군요. 가능한가요? 저거잖아, 피아노 우먼.
프리티 우먼이라고 불렸던 건데 피아노맨이 있으면 피아노 우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우먼. 여기 BA11 구역에 있는 홀 A입니다. 그냥 발할라라고 읽으면 돼요. 세일을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펑크 느낌 나는 이름이잖아요. 스텔라 호시라고 해요. 세이가 왔었죠? 세이가 누구였더라? 아, 화이트 나이츠. 지난 세 달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주워왔죠. 발레파커, 간호사, 장의사, 불고개사. 돌려주긴 하네요. 일은 잘하는 여자예요. 힐라 한라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세이가 좋아할 만한 곳이네요. 저 유리잔에 있는 거 키라 미키의 사인인가요? 예. 어디서 얻었나요? 진짜? 가 아니라 에베베 들켰대요. 그녀가 왔었다고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별 모양의 사인은 그녀의 것이에요. 사인을 받아본 적이 있단 뜻이야. 아니면 적어도 관심이 있단 뜻이지. 멋진걸요. 그녀를 좋아하시나요? 스텔라라고 부르시길. 좋아하다마다. 귀 팔랑거리는 거 봐.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없었던 게 정말 유감이에요.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되어 버리는걸요? 아니, 10만 석이 1분 만에 매진된다고? 다음번 공연 티켓은 두 장 확보할 수 있었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교통사고? 돕고 있다고? 오래 걸려? 걱정 마. 물론이죠. 다른 수를 더 하고 싶은데. 제작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술 한 잔. 이거 피아노맨이잖아. 친구가 피아니스트였는데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던 맛들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축키가 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했어. 개꿀. 얼음도 있나? 얼음 들어있다잉. 얼음도 되네. 이상한 술 주면 돈 덜 받을걸요? 이게 생각하고 계시던 건가요? 예, 정확해요. 고마워요. 제 눈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캣 부머를 서빙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캣 부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거 고양이 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캣 부머인가? 질병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유행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나노머신 거부반응을 진단받았어요. 치료를 받아야 했죠. 괜찮아요. 부모님이 단지 유행을 따라 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술에 대해 잘 알고 있네요.
술을 좋아하나요? 캔맥 말고는 안 마셔요? 칵테일의 뒷이야기들. 바보같이 들리긴 하네요. 술 수집도 하나요? 천천히 늘려가고 있죠. 술을 좋아하시나요, 스텔라? 그러니까 술집에 왔겠죠? 좀 더 사교적인 음주를 좋아해요. 누군가 함께가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죠. 왔다. 걸어오는 게 빠를 거라 생각했어. 비상계단이 있길래 타고 내려왔지. 비행택시를 탔거든요. 비행자동차들이 훨씬 멋있다고. 아무거나 제가 시키는 걸로 주세요. 그럼 이걸로 하죠. 이봐, 난 누가 날 서빙하든지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이라고. 바텐더들은 이런 종류의 주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 실은 지금까지 질은 꽤 잘 받아냈어. 제발 평범한 걸로 주문하자, 알겠지? 프린지 위버 두 잔. 나눠 마시는 건데. 프린지 위버 두 잔. 이건 니꺼, 이건 내꺼. 헬멧을 잃어버린 곳이었군요. 고마워요. Yep. AS QWERTY QWERTY 카모트린 최대로. 예비용이 있다고. 헬멧들이 다 돈이라고. 너 아직도 내일 은행 미팅에 갈 생각이니? 은행에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도시가 폭탄 공격으로 주저앉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날뛰는 젊은 애들을 저지해야 했어요. 난 거기 가야만 해. 날 지키기 위한 것들을 챙길 거고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을 거야. 내가 돌아오면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걸로. 거기서 플래그를 세우네. 세이, 같이 갈래? 알았어, 그럼. 몸 조심해. 그걸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요. 경찰 비슷한 거예요. 화이트 나이츠. 왜 제 헬멧에서 베이컨 냄새가 나죠? 베이컨이요? 궁금해서요. 물건들이 근처에 있는 냄새를 흡수하는 경우를 아시죠? 무정부주의자 집단이 화이트 나이츠를 해체시키려 한다는 소문 믿으시나요? 걱정돼요. 인신매매범 마약상. 스텔라는 항상 미화된 쇼핑몰 경비원이야 라고 하죠. 상부에도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전 그저 사람들을 구하거나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드디어 도로시님께서 파랄라로 돌아오셨노라. 도로시 왔다 도로시. 에이 왜이래. 이렇게 주면 관객들이 좋아 죽는 거 알잖아. 그리고 있잖아, 말하는 투만 보면 여기가 무슨 손님들로 꽉꽉 들어차기라도 한 줄 알겠는걸. 에흠. 이틀 연속으로 여기로 오다니 드문 일이네. 술잔 한번 잡고 싶어져서 말이지. 한잔 하시려고요? 제가 사드려도 될까요? 대담하다요. 고마워요. 이분이 마시는 걸로 할게요. 블루 페어리로 할게. 블루 페어리. 카모트린 조금만 넣을까? 두 개 정도 넣을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제시도. 둘 중에 하나만 넣어볼까? 하나는 카모트린 넣고, 잠깐만. 아, 그냥 섞어야 되는구나. 혼합이 아니네. 하나만 카모트린 넣고, 하나는 넣지 말아볼까? 머리가 제일 파랗다고. 세이라고 불러주세요. 난 도로시야.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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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예?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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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왜 나한테 술을 사준 거야? 정말 귀여워서 끌어들이고 싶었거든요. 와우, 아무 속셈 없이 술을 사줄 사람은 처음인걸. 내 말을 믿으라고. 너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모든 행동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언니는 아주 알기 쉬운 분이라 할 수 있겠지. 보이는 모습 그대로인 타입.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얼굴이고. 근무복으로 추측되는 여기 있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본다면, 앗, 일과 결혼한 상태. 고마워요. 딜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논외야. 그 사람은 인간형 장판 같았다고. 어이쿠. 저도 만만치 않다고요. 어떻게? 당신이 금지된 모드들을 잔뜩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 도로시 지금 긴장했죠? 엑스트라 플렉시블 기종 모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모드에 대해서 알지 않나요? 모드를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건 그 손이에요. 5단에는 대체 얼마나 모딩을 하셨는지.
렐타 공업의 MIRD-113 탄원을 발사할 수 있죠. 3등급 이상의 탄원을 발사하면은 동체 박탈형이나 위험지역으로 전출한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아무것도요. 전 법집행관이 아니에요. 업무 중도 아니고요. 오늘 알게 된 사실, 도로시는 손가락에서 총알 나간다. 왜 그런 업그레이드를 했죠?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3등급 이상이 불법인데 5등급 달고 있네. 옷 안에는 스캔이 안 돼서 또 모르는 일입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손가락 끝에 있어요. 탄원에 맞게 약간 크게 돼 있거든요. 일회용 팁으로 대체하는 간단한 모딩을 하세요. 조언까지 해주네. 고인물이네. 자기 방어 시에는 팔이나 다리를 겨냥하세요. 예예. 훈수 받았다. 도로시 온다. 광광 우럭다. 3년은 진공 청소기에 내 정신이 추셔박혀질 거라고. 착하게 굴면 2년일 수도 있고. DNA 스캔 기능이라니? 진동 기능. 엑스트라 플렉시블 관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방사선 차단 코팅?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할 뿐이라고. 부산물이라고 생각해. 조금 초현실적인데? 아주 욕구불만 상태야. 파트너가 만족시켜주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파트너가 없잖아. 널 지금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사건이 전에 있었나봐. 아는 사람 중 누군가가 감정에 응해주질 않나 보네. 보스 얘긴가 보다. 삶이 자신을 갖고 논다고 느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어. 주인이 공을 던져주지 않는 강아지처럼. 정확하게 맞춘 거야? 되는 대로 짓거렸는데. 내가 말한 건 전부 쓰레기야. 똑같은 소리를 아무한테나 해도 80%는 맞거든. 총체적 헛소리라고나 할까. 사람들이 가진 욕구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하지만 이런 시도는 내가 널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내가 해소해주길 바란다면 좀 더 있어도 되고. 가라.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온 것 같군. 입 닥쳐. 예.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이 술집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유를 깨달았어요. 병에 낀 보스 손을 꺼내려고 낑낑대는 길의 모습이었어요. 병이 내 친구 거라서 깰 수도 없었고. 어떻게 뺐지? 지푸라기와 버터로요. 왜 그렇게 끼어버리는 거예요?
커다란 샌드위치를 넣다가 턱이 걸린 일도 기억하고 있지. 반엄 효과. 빨대. 거기 이전에 TV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는데 TV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에스2 부품을 5G버로 바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봤겠지? 설거지만 끝내고 퇴근해. 아이고, 완벽한 서비스 못했네. 저기서 실수했지.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노란 머리. 빨간 글씨 그냥 사장 팁 아닌가요? 계정이 갱신되었습니다. 집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미키 콘서트. 그 읍동 아직도 있냐? 걔랑 관계 깨지기 싫음. 저 키스는 어땠어? 내가 남자 위로 넘어졌어. 입술 박치기 하셨네. 소꿉친구냐? 뭐야, 이거 봤던 건데? 앨리스 레빗 3가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앨리스가 샤크보다 쩌는 것 같은데? 정부가 또 당할 리 없음. 누가 장난으로 그렇게 정부 사이트를 뚫냐? 나라면 안함. 예고 날짜 언제였냐? 12월 17일. 내일이네. 범죄율 증가. 화이트 나이츠 측은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지배를 위한 범죄입니다. 해답은 전혀 없습니다. 다들 키라 미키 팬 아니겠어? 당신 헛소리에 질렸어, 스미시 씨. 키라 미키의 비밀. 귀하의 지역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왜요? 보여줘요. 라이프 백업.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